저기 뭐야. 여러분들이 딱 갔는데 여러분들이 진짜 많은 거야, 회원분들이. 그래서 안에 들어가서 매니저형이랑 둘이서 딱 둘러보고 인사드리고 재밌게 있다가 나갈 때문짠 열려서 여러분들한테 인사 딱 하고 가면 되겠다 그랬는데, 그래서 매니저형이랑 나랑 그 안에서 엄청 신나가지고 막 인사하러 가자. 자, 옷 차려입고 안에서 이렇게 탁 하고 이제 그 행사장을 딱 나가는데 문이 딱 열리면 여러분들이 다 있고 거기서 내가 인사 딱 하고 이렇게 차를 탈줄 알았어요. 근데 문이 탁 열렸는데 아무도 없어, 진짜. 잘못된 문으로 나갔던 거예요. 그래가지고 그렇게 퇴근한 기억이 있어서 이번엔 여러분들한테 좀 인사 좀 하고 가야지 이러고 그 생각하고 왔었지. 아무튼 오늘도 너무 재밌었고 여러분들도 많이 저 보러 와주시고 다른 분들 보러 와주시고 이래서 다들 너무 고맙고 좋았었습니다. 오랜만에 이렇게 또 뵈서. 이게 자꾸 오랜만이 되면 안 되는데 이거 오랜만이 되네요. 손에 문제 없습니다. 늦게 들어오신 분은 못 들었을 수 있는데 그냥 운동하다가 조금 까져가지고, 그런데 뭐 무슨 일 없습니다. 정말 무슨 일 없습니다. 안 그래도 이거 별거 아니에요. 진짜로 별거 아니에요. 좀 까져가지고. 예, 오랜만에 봐서 좋았죠. 저도 좋았습니다. 또 여러분들 느낌상 와주실 것 같아서 살도 조금 빼고 했죠. 제가 또 예. 아무튼 뭐잘 지내고 계셨습니까, 여러분들? 운동 뭐 이것저것 하고 있죠. 저야 뭐 아픈 것도 없고, 요즘에는 뭘 하고 지냈냐면은 별거 없어요. 제가 이제 왜좀 여러분들한테 자주 안 왔냐면 생각도 참 많았고, 뭐 지금 얘기할 것인가는 잘 모르겠지만, 냉정하게 좀 저를 좀 재평가하고, 예. 약간 폐간 수련 느낌으로다가 좀 처음부터 공부를 다시 시작한 느낌으로 배우고 있는데, 예, 3월에 솔로 활동을 해보고 느낀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. 현실적으로 너무 부족하구나.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서. 예. 부끄럽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, 그래서 뭐 긴장이고 기회 문제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부족한 게 맞고, 그런 것들을 보완이 아니라 아예 새로 좀 처음부터 좀 다시 해보고 싶어서, 사실 뭔가 처음부터 다시 이렇게 하면서 했던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.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냥 다 핑계고 깨알러 터졌고. 그래서 뭐 그런 시간을